좋은 아침입니다. 문 목사의 1분 묵상. 오늘 열왕기하 8장입니다. 엘리사의 조언을 따라 7년간의 기근을 피하여 블레셋 땅으로 이주했던 수넴 여인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인이 블레셋에 가 있던 7년 동안 그녀의 집과 전토를 누군가가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집과 전토를 되찾기 위해 왕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왕은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와 함께 바로 그 수넴 여인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과거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렸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화제를 삼고 있는 여자가 죽었다가 살아난 바로 그 아들과 함께 7년 만에 그 시간 그 자리에 나타난 것입니다. 참으로 절묘한 타이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넴 여인이 저간의 사정을 길게 말할 것도 없이 그녀의 집과 전토는 물론이고 지난 7년 동안 그녀의 밭에서 난 소출까지도 모두 돌려주라는 판결을 얻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삶을 이토록 알뜰히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더구나 수넴 여인은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는 과부입니다.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과 보호와 관심의 대상입니다. 오늘 의지할 데 없는 연약한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수넴 여인의 귀한 이야기에 이어서 아람의 정권교체 이야기와 남유다 왕국의 정권교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아람왕 베나닷의 신하인 하사엘이 왕을 암살하고 스스로 왕이 오릅니다. 남유다 왕국은 여호사밧을 이어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릅니다. 왕들과 나라의 운명 같은 거대 서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무명의 여인 하나의 삶에도 눈길을 떼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됩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